식단을 보면 라이프스타일이 보이고 라이프스타일을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운동과 식단은 셀프가 아닌 헬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투팍의 피지컬 관장님. 벚꽃보다 환하고 아름다운 토요일 썬라이트 형제. 바디 프로필을 찍고 자신감까지 한층 업그레이드된 홍셀럽 홍석천. 안녕하세요. 요즘 안녕하세요. 이태원 짐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다시 운동하고 있는 석천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요즘에 제가 이태원을 다시 들어가고 있어가지고요. 뭔가 좀 거기서 재밌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운동하는데도 잠깐 땀짬 나면 갈 수 있게 우리 계란님 스튜디오는 강남에 있어가지고 열심히 그래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나쁜 레퍼런스 사이에서도 중심을 잡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는 빡빡이 아저씨 너튜버 김계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빡빡이 아저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네. 근데 김성희 씨가 근데 왜 자꾸 김계란 씨 목소리만 칭찬하세요? 홍석천 씨 목소리도 제가 읽기가 좀 그런데 정말 홍석천 씨 목소리도 너무 좋은데요? 진짜? 누가 김계란 씨 목소리만 좋대요? 물론 계란 씨 목소리가 지적이고 정확한 발음이시죠. 어쩔 때는 이선균 같고 어쩔 때는 이병헌 같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분? 그렇지만 석천 씨는 얼마나 하이톤의 목소리로 포인트를 딱딱 살려서 읽어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석천 씨의 매력이고 프로 방송인 같다고요. 와, 김성희 씨, 뭐 홍석천 씨 친척이나 측근, 뭐 사무실 같은 계신 분 아니시죠? 그렇다면 진짜 진심으로 홍석천 씨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만 이 문자를 잘 또 해석을 하다 보면 결국은 김계란 씨 칭찬이에요. 아이고. 가끔 뭐 이선균 목소리에 거기 이병헌 목소리까지는 너무 오바입니다. 자, 우리 홍석천 씨 큐. 왜 그러셨어요? 아, 미워 죽겠어. 매력적인 목소리입니다. 네. 예. 자, 박근하 씨가 아유 계란 씨 저는 딸이 셋이 있는데요. 우리 집 냉동실에 닭가슴살, 소시지, 고등어, 다이어트 도시락, 온갖 샐러드 등등이 미어 터져서 환장해요. 이것들을 왜 먹지를 않고 쌓아두기 말할까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어머, 어디가 이성균이야? 어디가 이병헌이야? 어? 아니, 근데 이성균 버전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기. 아니, 계란 씨, 저는 딸이 셋이 있는데요. 우리 집 냉동실에 닭가슴살, 소세지, 고등어, 다이어트 도시락, 온갖 샐러드 등등이 미어 터져서 환장해요. 이것들을 왜 먹지 않고 쌓아두기만 할까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오. 예. 와, 예. 끝까지 간다. 예. 신문선 씨하고 비슷하지 않아? 꼬리야, 꼬리야, 꼴. 근화 선생님, 이제 사실 그 공부 시작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보통 학용품 쫙 새 걸로 다 사지 않습니까? 약간 예. 그런 심리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심리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다이어트 도시락, 고등어, 닭가슴살, 소시지 뭐 이런 게 다 냉동실에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럴 때 살짝 그 쿠사리를 좀 주는 게 좋습니다. 쿠사리가 뭐예요? 이보세요. 자, 다시 할게요. 다 드러내요 이 사람. 다시 할게요. 네? 자, 이제 이럴 경우에는 살짝 핀잔을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딱 그 눈치를 살짝 주는 거죠. 야, 냉동실에다 이제 이거 넣어야 되는데 이거 빨리 빼라. 야, 이거 유통기한 다 지났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하면 그때 이제 버릴지 아니면 먹을 거야.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선택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또 그때 샀을 때 마음이랑 지금이 딱딱한 냉동실 걸 먹어치우는 거랑 마음이 달라. 너무 달라서 이럴 땐 그냥 과감하게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친구를 주던지. 그렇지, 줘야지. 아니면 그치. 폐기. 아, 버리지 마요. 아니, 줘요. 왜냐면 그런 게 몇 년 전 거야. 보면 버려야지. 버려야지. 그러니까 독약이죠, 독약. 예, 아까워. 일단 다이어트를 한다면 요즘은 너무 잘 나오니까.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걸 진짜 왕창 사서 냉동실에 넣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문제야. 맞아, 나도 고등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뭐 에어프라이 돌려서 먹을 수 있는 거,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거. 근데 그게 잘 안 먹죠. 네, 하다 보면 또 오래되니까 또 버리고 네. 버리고. 그 저도 그래요.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근데 와, 김계란 씨도 그렇다니까 너무 마음이 네. 좀 놓이네요. 저도 그래요. 저기 쌓이면 안 먹고. 얼마 전에 냉장고 청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계란님이 저 운동할 때 보내줬던 음식들이 네.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이제 저도 보니까 몇 달이 지났잖아요. 작년이었어요. 작년. 네, 근데 빨리 먹으려고 냉장실 조금, 아이고, 네, 좀 조금 해동을 네. 해동을 해놓은 게
이렇게 빵 부풀어 있어요. 상한 거야. 다 버렸어요. 예, 맞아요. 아깝더라고. 그리고 저것도 진짜 현실적이야. 이거 내일은 먹겠다고 이제 냉동실에서 빼서 냉장에 넣어놓잖아. 그걸 안 먹어. 그러면 그걸 다시 또 냉동실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또 그런데 그러면 얼른 버릴 수가 없어. 맞아. 결국은 냉장고에서 이제 다 상하게 내버려 둔 다음에 버리는 거야. 돼. 아우 이게 얼마나 발바닥 짓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난, 먹을 만큼 적당히만 일단 먼저 사. 그렇죠. 네. 그리고 섣불리 사지 말아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 식당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이렇게 한꺼번에 사지 말고 그냥 걷는 겸 매일매일 장을 보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또 그게 또 여의치가 않아요. 자, 사하나 이사님이 지금 영종도에 조개구이랑 칼국수 먹으러 가는 길인데요. 이 코너를 들으니 뜨끔합니다. 저는 토요일이 치팅데이라 마음껏 먹으려고 하는데 하필 운동 코너라니. 그래도 채널은 돌리지 않을게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요. 맞아요. 마음이 불편해. 근데 불편한 게 너무 잠깐이야. 그럼 너무 잠깐이고 또 칼국수랑 조개구이 맛보면 또 이제 그치? 그때 다 있지. 와, 맞아요, 근데 맞아요. 진짜 먹고 싶네. 조개구이. 그럼. 사실 조개구이까지는 좋잖아요. 아 조개구이 괜찮아요. 네. 너무 좋죠. 아 그리고 일단은 토요일이 치팅데이라고 설정을 하셨으니까 불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허락된 음식 아닙니까? 예. 괜찮아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이틀 치팅데이 어떻습니까? 그거 왜 치팅데이죠? 그거는 치팅 위켄드 아닌가요? 그런가요? 왜 그러시죠? 그치 그치. 너무 그래. 하시네. 왜 그래? 네. 하루만 먹어야지. 누나. 뭐 이틀을 먹어. 누나가 어디다 대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싸우지 저기, 마세요. 또. 저기 뭐 있네. 또 네. 저기 뭐 있네. 매일같이 맛있는 거 드시는 분이 왜 그랬어. 아니 하루 걸러 먹어야겠죠. 제가 봤을 때 누나는 일주일 내내 맛있는 거 먹고 오늘 하루 채식 그냥 도시락 그래. 싸서 드신 거야. 그게 어디야. 출발이 좋습니다. 네. 맞아 그런 사람들 많더라. 그렇죠. 근데 또 그게 또 궁극적으로 보면 그래도 원데이 샐러드 그게 어디야. 그러게요. 채식이. 예, 예, 예. 어떤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인생이. 어떤 사람은 1년 365일 샐러드랑 뭐 이런 거 드시는 분이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당근 하나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 어떤 사람은 늘 당근 주스 마시지만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도 안 먹거든. 그러니까 이게 골고루 먹는 게 참 중요한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습관 습관. 야, 김진아 씨가 계란님 먹방 너튜브 영상은 보세요. 김계란님이 보는 먹방이 있다면 진짜 저도 보고 싶을 것 같네요. 아, 보세요. 진짜? 아니 저는 사실 먹방 너튜브 분들한테는 이제 신뢰가 될 수 있는 말이지만 저는 먹방을 사실 보질 않아요. 아 맞아. 처음에도 그러셨어. 사실 잘 모르겠다고. 저도 잘 못 봐가지고. 네. 왜 이제 했는데 근데 보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신메뉴나 이런 것들이 예, 이제 약간 정보성으로 약간 좀 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먹방을 보면서 자신의 식욕을 잠재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리만족. 대리만족으로. 근데 뭐 그렇게 뭐 좋게 활용하면 좋죠. 저는 이렇게 먹는 거 그 먹방 하시는 걸 보니까 그 뭐라고 할까 너무 많이 드시니까 맛있어 보이면 저는 좀 이렇게 좀 작게 딱 먹을 만큼 먹어야 맛있는데 저분들 괜찮으실까 저 위가 괜찮으실까 혹시 목이 맥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맛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놀라운 능력에만 집중이 되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능력, 능력. 네네, 능력. 나중에 조금 더 뭐 발달해서 이제 먹는 게 이제 눈으로 봤는데도 이제 뭔가 맛이 느껴진다든지 네. 하면 진짜 그때부터는 진짜 그걸 봤는데 집으로 받아 배달이 오든가. 비즈니스적으로. 아, 지금도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런가? 바로 켜는 순간 배달이 되진 않지만 거기서 보고 이제 알람이 뜨는 거지. 거기서 보고 이제 그거 똑같은 거 시키죠. 예. 아, 그런 세상이 벌써 와 있어요. 그럼요. 홈쇼핑이 그렇잖아요. 네, 홈쇼핑이 딱 그렇잖아요. 홈쇼핑이. 너가 먹는 것도 먹고 싶으면 우리가 시키잖아요. 미안해요. 예. 네. 자,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어떤 코너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주일간 뭘 먹었는지 운동은 얼마나 했는지 자주 자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연자분의 라이프스타일을 추측해 보고요, 그에 딱 맞는 식단과 맞춤형 운동법까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주 디테일한 식단과 운동량을 솔직하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나이와 직업 그리고 키와 몸무게 등 자신의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송 중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릴라 어플을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또 최하정의 파워타임 홈페이지 두박의 피지컬 관장님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사연에 당첨된 분들에게는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을 드립니다. 요즘 어디 가봐 10만 원 그냥 안 나와. 와 10만 원 진짜. 자 그러면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듣고 여러분 사연 만나볼게요. 자,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들으셨습니다. 노희정 씨가 예, 사연 주셨는데요. 저는 한평생 다이어트를 약에 의존해서 살았는데요. 아이고야. 이제는 좀 자립심을 갖고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해보자고 노력 중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이어트 약에 의존할 때는 일주일에 막 2, 3kg씩 쑥쑥 빠졌는데 약을 끊으니까 진짜 한 달에 1kg가 빠질까 말까 하니까 다시 약을 먹고 싶은 욕망이 듭니다. 요행을 바래서는 안 되겠지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게 살 빼다가 급 어려워지니 마음이 자꾸 흔들리네요. 이런 저에게 멘탈 관리 비법 조금씩 천천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투빵님들. 그래요. 사실 이제 다이어트약 진짜 여성분이라면 한 번쯤 안 드셔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식욕을 억제하고 이래서 좀 쉽게 수월하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건 끝까지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이거는 약을 끊으면 다시 요요로 예, 요요가 막 뭐 먹게 되고 진짜 뭐 200% 오고 그러게요. 몸에도 안 좋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빠진다. 일단 그런 것도 사실은 또 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예. 저는. 근데 이제 왠지 일단 희정님 같은 경우는 최종 몇 킬로를 빼야 된다라는 목표를 먼저 정했으면 좋겠는데 정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적혀있진 않아가지고. 예. 근데 혹시나 패턴이 이제 2, 3kg 뺐어 약을 먹고 근데 2, 3kg 빠졌네 하면서 일주일 또 망고 먹어봐. 먹고 나서 또 이제 다시 이제 다이어트 약으로 또 2, 3kg를 예, 빼버리고 예, 예.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편안한 삶을 조금 반복을 하시다가 만약에 이렇게 되신 거면 이제는 조금 정상적인 패턴으로 좀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의 양을 뭐 줄이는 방법도 있죠.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겠죠. 약의 양을 좀 더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한 달에 1kg를 빼는 거를 목표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1kg 이분이 네. 지금 그게 너무 어려워서 예. 그래서 최종 목표가 궁금해. 이 사람이 뭐 내가 지금 당장 30kg를 빼야 되는데 뭐 언제까지 30kg를 빼야 돼 하면서 이제 타임라인이 걸려 있으면 이 조급함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다이어트는 어차피 쭉 길게 천천히 하는 게 제일 건강하긴 하거든요. 한 달에 1, 2kg 빠지는 게 저는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해요. 일주일에 2, 3kg씩 빼는 게 저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가지지 마시고 조금 자신의 목표에 맞춰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다 약으로 빼든 다이어트가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약간의 효과는 있을 텐데. 아니 그런데 우리가 네. 유지가. 아니 인생을 계속 사는데 맞아. 2개월만 20kg가 빠진 모습을 살면 약을 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2개월 후에 다시 뭐 20kg가 다시 찌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공통이니까. 네네. 그리고 네. 약을 먹다 보면 나중엔 내성이 생겨서 그렇게 빠지지도 않는데요. 빙고. 예, 그러니까 사실 다 살이 빠진다면 왜 약을 안 먹겠어요? 근데 내가 딱 1년만 살 거, 무슨 6개월만 살 게 아니잖아. 그렇죠. 계속 살아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그 뭐 산 3개월 뭐 애시네가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요요가 오고, 그러니까 어차피 끊어야 되는 네, 건데 네. 지금 이제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하면 한 달에 2kg는 빠지잖아요. 그렇죠? 예. 1, 2kg 정도가 저는 예, 예, 예.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데 이거 좀 어떻습니까?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이어트에만 신경이 온 지금 몰두가 돼 있어서 그렇지 다른 데에다가 좀 비중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네. 다이어트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영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네, 수영을 하고 그냥 내가 이제 목표하는 바를 체중을 뺀다라기보다는 운동 수행 능력을 올리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유형을 50m 정도밖에 왕복을 못하던 사람이 한 달 동안 나는 200m를 왕복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겠어 하면서 그러니까 보이는 체중의 이 아까 그 성취 의식이죠. 그렇죠. 내가 뭔가를 성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오는 성취감인데 이거는 지금 말하면 지금 다이어트라도 안 빠지는 그 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박탈감? 뭔가 좀 현타가 오잖아요. 네. 현타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 성공 당장 그 단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얻을 수 있는 그 보상을 운동 쪽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화장님이 스쿼트를 맨 처음에 30개도 힘들었었는데 60개로 는 것처럼 나는 오케이 이번 달 동안 체중 2kg를 빼겠어보다는 스쿼트를 300개 한 번에 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겠어 하면서 매달 조금씩 운동 수행 능력을 늘려나가는 거에 재미를 느끼시면 그러니까 몸무게 숫자에 집착하지 마요. 네, 훨씬 더 네. 네, 그 진짜 멋있는 진짜 아름다운 네, 화장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어렸을 때 기억을 잠시 소환해 보자면 왜 이렇게 약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위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걸 먹어야 효과가 있어라는 그게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는 익모초 추천합니다. 네, 굉장히 쓴 그 입 그거 짠 물이 약초구나. 있거든요. 약초, 익모초라든가 아니면 조금 칡즙 뭐 이런 거 입맛을 그냥 딱 먹으면 아싸 하는 이런 약을 좀 드시면 훨씬 좀 다이어트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원래 이제 칡 같은 거, 칡즙은 좀 먹을 땐 쓰지만 나중엔 다시 단맛이 돌아서 입맛이 도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쓴박이 이런 것처럼 쓴박이 이런 걸 먹으면 입맛이 돌아. 그래서 내가 그냥 익모초나 이런 미안해요 쑥즙 이런 거 우리가 무슨 뭐 음료는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가 무슨 단군 신화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아침에 즙을 먹을 때 녹즙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걸로 하는데 좀 센 야채로 그런 즙을 하잖아요. 다이어트 효과 있다. 아니면 희정님 혹시나 이 사연을 듣고 있는 희정님 지인분들 계시면 그 약을 몰래 비타민C로 다 바꾸세요. 플라시보일 수도 있거든요 진짜. 아 그래. 다양한 약으로 다양한 비타민C로 그 약간 그 랜덤하게 맞아 10개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어트 약인데 좋아 뭔지 물어보는 좋아 그리고 다이어트 약이다라고 최면을 거는 거야. 맞아, 물리적으로 약간 조금 좋아 갬블을 섞어놓은 거. 근데 저는 노희정씨가 여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의지가 있다. 시작이 됩니다. 맞아요. 아 이거 한 평생 다이어트 약에 의존했는데 이거 한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이런 생각을 이미 가지셨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봅니다. 네, 자 신화의 으쌰으쌰 듣고 잠시 후 4부도 이어집니다. 치킨 한 마리, 스쿼트 500개, 삼겹살에 소주, 버피 300개. 운동과 식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투팍의 피지컬 과장님.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3211님이 저는 너튜브에서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영상을 봤는데요. 석촌 오빠가 체중계를 저울계라고 말한 부분에서 빵 터졌어요. 저 하정 언니가 저팔계도 아니고 저울계가 뭐냐고 한 게 너무 웃기네요. 저울계, 네. 저울 체중계까지 한꺼번에 그러니까 나왔어요. 한꺼번에. 예. 아, 한유진 씨가 피지컬 갤러리에서 계란님이 소개팅한 영상 보고 엄청 웃었네요.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 소개팅에 닭가슴살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여자분 표정 굳을 때 저도 굳었어요. 아 내가. 저는 이 영상 봤는데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집중한다 그러나 진짜 미치신 분들은 몸 만들고 막 이런 시기에 이럴 아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를 그쵸? 왜 다들 또 이 다큐멘터리를 아 다큐예요 그거? 다큐예요? 그래 맞아 그거 현실적으로 그러신 분들 진짜 완전히 거기에 집중 와우. 막 미치고 파치고 쏠치고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더라고. 아 근데 진짜 운동을 하시는 진짜 운동을 조금 과하게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진짜 이게 도덕적 관념에 의해서 허용이 된다고 하면 소개팅 자리에서 닭가슴살 먹는 게 허용이 돼. 네, 다들 뭐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 그럼 무조건 먹었을 것 같은데. 정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분들은 가끔 시즌 때 너무 예민해진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세요. 아니 그리고 진짜 그 다큐처럼
여자를 안 만나려고 그럴 것 같아. 여자 만나면 어쨌거나 처음에 뭐 밀크쉐이크도 먹어야 되고 파스타도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아예 데이트를 안 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뭐 반가운 뉴스긴 하네요. 왜요? 여자를 안 만난다고. 아유, 아니 좋은 사람 만나도 그렇지 뭘 그,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렇게 먹네요. 먹어야잖아. 예, 친구끼리도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잖아. 아, 그러네요. 예. 그 친구 네. 초밥 좋아했었다며. 너무 좋아하지. 그럼 먹어야지. 비싼 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아이고 초밥 중에서도 비싼 재료는 지가 먼저 먹어 그냥. 아, 야 근데 진짜 네. 소개팅 내내 이제 헬스기 하고. 에휴 정말. 아, 나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진 않아요. 가끔 여자친구가 그 소개팅 네. 여자분 네. 앞에서 근육 막 알통 보여주고. 아니 근데 너무 이해. 진짜 진상이다. 아니 근데 너무 이해돼. 그런. 네, 그건 진짜 진상이다.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너무 아니, 그 요즘은 안 보여줘도 그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라는 거는 SNS에 얼굴책을 까서 자기 막 이렇게 몸 깐 사진들 있잖아. 그거 보여주잖아요. 아, 그 보통 어떻게 대화가 걸려가죠? 약간 이렇게 하나? 네? 아, 저 옛날에 바디 프로필 찍은 거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먼저 연결을 그치 와, 나 잘 못하겠네. 나 못하겠어. 그런 것만 그러잖아. 아, 그래요? 진짜? 저 이렇게 딱 보시니까 운동 되게 좋아하시게 생겼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한번 소개팅을 한번 해보실까요? 예, 아니 그럼 운동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아, 예, 운동 자주 혹시 운동 안 하세요? 저는 전혀요. 아 저는 운동하는데 아 옛날에 뭐 바디 프로필도 찍고 뭐, 아 그랬어요? 아, 바디, 아 인스타에 사진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예예예. 예. 어머 이게 본인이세요? 장난 아니다. 와. 아, 뭐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요? 약간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럼. 와 나 못할 것 같은데. 어머 어머 저, 안녕하세요. 네. 저 옆 테이블에서 들었는데 어디 봐봐요 그 사진. 와 오, 너무 멋있다. 갖고 싶은 몸이다. 예. 내가 만들고 싶은 몸 딱 이거네요. 근데... 팔로우 해도 되죠? 팔로우 해도 되죠? 아니, 팔로우 하시는 건 자유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석천이었어요. 아니, 근데 또 이런 말 있잖아요. 제일 추접스러운 게 자기 제일 말랐던 사진이랑 진짜 바프해서 그 사진 같은 거 계속 보여줘. 그렇죠. 자기는 이미 막 너무 뚱뚱하고 막 너무 그런데 계속 15년 전에 사진 거. 보여주는 아, 거. 과거의 영광을 네. 살아있는. 그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사연 자 계란 씨가 소개해 주세요. 박혜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혜진아, 너는 얼굴만 보면 사사 사이즈인데 무슨 다이어트를 하냐? 네가 뺄 살이 어디 있어? 네, 저는 얼굴이 좀 작은 편이라 말라 보이지만 상체는 55 반, 하체는 66 반인 40대 초반의 여자예요. 키는 159cm에 몸무게는 61kg인데 얼굴 살은 하나도 없고 하체로 지방이 다 쏠려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식이요법이랑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5 사이즈의 하의를 입어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도 잠시 제가 얼굴 살이 없는 상태에서 다이어트까지 하니까 이 얼굴 살이 더 빠져가지고 다들 집에 막 우환이 있냐고 막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 또한 이제 거울 볼 때마다 얼굴에 빈티가 흘러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살을 쪘죠. 제가 다이어트할 때 식단은 아침에 삶은 계란 3개, 저지방 우유, 방울토마토 혹은 이제 오이, 점심에는 닭가슴살, 현미밥, 채소가 있는 반찬, 저녁에는 탄수화물 없이 채소와 고기 위주로 먹었습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두 번 수영을 했고 두 번은 줌바를 했어요. 이렇게 9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쪘습니다. 투빵님들 너무 고민입니다.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할 건데 얼굴 살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하체 살만 쏙쏙 빠지는 그런 방법 어디 없을까요? 네, 박혜진님 사연 잘 받아봤고요. 와.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 근데 이제 또 하체 통통족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전혀 모르다가 이제 일어서야 어이구 조금 살집이 있네 이러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 그냥 상체는 막 사사 얼굴만 보면 사사 상체 5 하체 66반 우리 연예인들도 그런 분들 예, 많아요. 많죠. 예, 예, 연예인 동생들 중에도 얼굴은 너무 작아가지고 살이 어딨어 막 이러는데 딱 일어서는 순간 아, 좀 있구나 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신기하다. 근데 일단 살이 빠지면
보면 얼굴 살이 빠지지. 같이 빠지잖아요. 네, 우리 조영구 형. 예. 예전에 운동 열심히 하셨는데 얼굴 살이 쭉 빠지는 바람에 많은 아니, 그러니까 분들이 좀 안쓰러워 보인다. 이런 방법이 있나요? 근데 얼굴... 혜진님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체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유독 얼굴 살이 먼저 빠지는 예. 그런 것 같고 지금 체질이. 근데 일단은 우리 몸이 그 특정 부위에 한 곳만 살을 빼기에는 힘들어요. 그쵸? 그냥 이제 예. 어디가 먼저 좀 빠지는구나 정도이지. 이렇게 되면 그냥 방법을 완전히 확 한번 빼버리는 게 어때요? 전체를 다? 네, 전체를. 아, 그러고 다시 얼굴살 사실 얼굴에 살짝. 5kg가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얼굴에 10kg가 있진 않잖아. 잘한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제 9kg를 뺐는데 네네. 너무 집에 우환이 있냐고 다들 물어보니까 얼굴 때문에 9kg가 데스밸리인 거야. 9kg까지만 좀 참아. 오케이. 9kg까지 오케이. 우환 오케이. 오케이. 9kg 우환. 근데 15kg를 빼도 분명히 우환이 있냐고 소리를 들을 거 같아. 예, 예. 20kg를 빼도 우환은 똑같을 그쵸, 것 같아. 그렇죠. 예. 오케이. 그럼 20kg를 빼면 얼굴 살도 빠지고 다리도 빠져 있었을 거니까 아~ 그때 되면 똑같이 우아는 되지만 예. 그래도 다리도 그래도 이제 딱 밸런스를 맞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네요. 근데 우리 홍석천 씨는 그때 이제 감량하셨을 때 네. 그렇게 얼굴에 우환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사실은 네. 우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 왜 그래요? 사실은 저는 얼굴 자체가 조금 피부가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빠질 때도 많이 그렇게 안 빠지고 저는 오히려 너무 부러운 게 뺐을 때 왜 이렇게 얼굴 표피가 쫙 붙는 거? 쫙 붙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이가 좀 있어야 쫙 붙지. 아, 젊은 친구들도 왜 이렇게 살 없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카메라를 잡았을 때 너무 잘 나오거든요. 잘 근데 저 같은 애들은 얼굴에 살집이 있어가지고 안 나왔는데 이번에 운동해서 바디를 다 뺐는데 얼굴도 살아있길래 아 이건 또 다른 매력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 우리 홍석천 씨는? 저요? 예요. 아, 저는 얼굴 자체 타고난 체질이 그러니까 그래요. 좀 체질이. 예, 예. 뭐, 그래서 홍석철 씨는 예. 얼굴에 예. 전혀 흉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마지막에 근데 촬영 이틀 남기고 이틀째부터 물 못 먹겠거든요. 우리 김계란 씨가. 네. 그땐 정말 정말 꿈에도 김계란 나오면 정말 패고 싶더라고요. 와, 맞아요. 네. 이틀 정도는 되고. 보였습니다. 그 예, 보통. 예, 예, 예. 예. 제가 욕을 했죠. 되게. 촬영 끝나고. 쌍욕을 하지 않았나요? 카톡으로 이제 많이. 이상한 뭐 이모티콘을 보내는 거야. 압박을 주셨죠. 뭐라고 뭘 보냈죠 이모티콘이? 저 이제 뭐 그 당신은 무슨 뭐 아, 루피가 이제 이거 그거, 예, 예. 이거 기도하는 거. 예예. 예. 아 맞아요 그. 약올리는 삶이 고달플 때는 그 잠시 쉬어가도 좋아요. 그래 그래. 좋은 그거. 생각만 해요. 우리 좋은 생각만. 야. 이제 그 명언티콘 이제 명언티콘들 야 사람 정말. 토닥토닥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계란 씨 얘기는 보통 한 부위만 빠지는 다이어트는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허벅지 살만 빼고 싶어요. 저는 다 괜찮은데 팔뚝살만 가늘고 싶어 이런 건 없다. 그죠 외과적 예, 시술 예, 하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넘기고 사실 얼굴살이 급격히 빠져 보여도 그게 계속 가면서 살짝 탄력이 오르잖아요. 야, 그럼, 예, 그럼. 예.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 얼굴살 때문에 계속 이제 하체 통통을 이제 갖고 가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 김계란님 말씀대로 그냥 다 그냥 빼 보시고. 아니 근데 거꾸로 하체 통통이어도 사실은 약간 그 운동으로 약간 탄력이나 그 근육을 살짝만 해줘도 사실 되게 섹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운동을 좀 하셔야 돼. 네, 그러면서도 네. 얼굴살이 살짝 빠지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맞아, 이겨내야 맞아. 된다. 네. 그러다가 이제 고개 자리 잡으면 살짝 다시 좀 탄력 같은 게 생길 테니까. 사람이 항상 아쉬운 부분만 제일 먼저 보이잖아요. 9kg 뺐는데 뭔가 다리는 약간 좀 불만족스러운데 맞아. 얼굴만 계속 눈에 들어. 나도 다른 데 얼굴 때문에 내가 네. 늘 아침마다 거울 볼 때 다른 데 다 완벽한데 머리카락 부분이 참 아쉬워. 가발 쓰시면 되잖아요. 한 30년 이 느낌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발 대표, 예. 가발 회사 대표님을 지난주에 만났잖아요. 우와, 궁금하다. 협찬 받기로 했어요. 다음에 가발 쓰고 올게요. 아니 근데 여지껏 뭐 돈이 없으셔서 가발을 못 쓰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은데 예. 예, 새로운 이미지가 두려워서 너무 낯설어서. 아, 저 석찬이 리젠트 펌 한 거 보고 싶어요 진짜. 그 뭐예요? 리젠트 펌이요. 멈펌이요? 리젠트 펌. 예, 그 뭐예요? 너나 해라.
그게 뭔데? 저도 가발에서 회사니까. 무슨 펌이야? 모르겠어. 나는 왜 남자들이 여기 포마드, 옆에 먼 펌이라고 하지 이걸? 머리 붙이는 거? 머리를 좀 내리는 거. 여기를 딱 붙이는 거. 그 펌하는 거 너무 부러워요. 다운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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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미 다 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 그치. 자, 박혜진님 도움이 네.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잠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자, IOI의 Dream Girls. 자, 오늘도 이제 톱밥 두 분 빛나는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아 그래요. 뭐 이 세상에 쉬운 거는 없다고 아, 하지만 특히 다이어트도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예. 뭐 간식 다 먹고 특별식 다 먹고 이렇게 해서 체중을 줄일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예. 쉬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네. 대신 그 쉬운 거가 아닌 어려운 거를 도전한 거에 만족감을 또 느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나 건강에 대해서 좀 고민 많으실 때 저희 투박이 여러분들의 손전등이 되드릴게요. 오늘 또 왜 이렇게 정상적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성취해 나갈 때 제가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귀찮으면 질병입니다. 네. 여러분 등대가 돼드릴게요. 네. 저희 불빛만 따라오세요. 네. 어차피 다 네. 먹어본 맛 아니겠습니까? 네. 뭐 서치라이트가 돼드릴게요. 네. 뭐 저희만 따라오세요. 뭐 좋은 거 없을까? SBS의 어떤 네온사인이 돼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헤드라이트 220W짜리 네. 손전등이 되어드릴게요. 그만하라고. 자, 두 분 덕에 네. 즐겁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